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기분도 약간은 업되고 또 컨디션도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오늘 모처럼 실방도 한번 해보고 또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정도 하고 끝내고 자꾸 버퍼도 생기고 목소리도 잘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냥 한 시간으로. 한 시간도 금방 갔어요. 어쨌거나 좋으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햇살도 따뜻하고 베란다에서 화초 돌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반팔로 있어도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은 또 이래저래 하다가 또이 시클라멘 요즘 또 완전히 시클라멘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시클라멘 이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시클라멘 꽃이 씨 발화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 있고, 근데 꺼내놓고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분이 오래 햇빛 속에 노출되고 하니까 이게 부셔지는 거 있죠, 플라스틱 분이. 그래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절푸덕 떨어뜨려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얘들 얼굴은 망가지지 않고 그래서 꽃대가 막 올라와요 여기. 여기죠. 꽃대 엄청 올라오죠. 이 아이가 사연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요즘 시클라멘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막 꽃이 엄청 많이 달리고 또, 꽃도 요즘 신품 종 꽃도 화려하고 막, 종류별로 많이 나오죠. 근데, 꽃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신상을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또몇 년씩 키워가는 것도 같은 반려식물로서 키워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머리가 됐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 아이가 구근식물이란 알뿌리 식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뭘까요? 작년에 꽃대가 제법 이제 빤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대머리가 됐어요. 밑에 알뿌리만 있고. 알뿌리만 있었을 때 그냥 흙 채워서 완전히 묻지 마시고 한 9부 정도 얼굴 조금 보이게 그 정도로 흙 채워서 배수 잘 되게 노지에 내놓으면 완전히 또 애들이 땡글땡글하니 또 세잎을 완전히 잘 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세잎, 세잎들. 그래서 원래도 노지에서 그냥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이들을 보일까요? 이거 작은 아이 보이죠? 이 아이가 씨앗, 여기 우리 꽃 피고 나면 씨앗 동글동글하게 또 방울토말토 애기 같은 그런 씨앗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그 씨앗칩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꽃처럼 이렇게 빤긋이 열려요. 그럼 그 아이가 다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화분 옆이나 아니면 다른 화분을 구해서 옆에다 살짝이 눌러서 묻어두면 이렇게 발화해요. 또 구근이 생겼죠. 여기 보이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구근이 이렇게 굵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죠? 구근 보이죠? 양쪽으로. 정말 감자만 해요. 근데 이렇게 새싹도 많이 나고 또 입장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 이제 요 정도 흙을 완전히 털지는 마세요. 겨울 분갈이는 겨울 분갈이든 또 꽃이 있을 때는 흙을 털지 않고 그냥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분을 우리 이분 설명 한번 할게요. 우리 도영공방 언니께서 저에게 6개짜리 한 세트를 바로 직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요 밑에 받침이, 물 받침이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탈착이 되고요. 아주 크지도 않고 제 사이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크면 또, 베란다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직경도 한 16cm 정도 되고 가볍고 또, 또, 요런 거리까지 있어요. 허리까지 있어서 너무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 쓰고 있는데요. 마침 이 아이를 화분이 막 망가지고 해서 이 아이를 분갈이 해줄 일이 있어서 이 화분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드닝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밑에 저는 거의 배수를 위해서 난석을 깔아주거든요. 무게도 줄일 겸 흙량도 조금 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 시클라멘 이 아이 자체가
붉은 식물이라서 너무 물 빠짐이 안 좋고 하면 흙이 부근이 썩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배수에 아주 기본을 두고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흙이 재활용 흙이 여 다라예. 예, 주방 용품이에요. 보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흙들을 보면 마사 같은 거 많이 섞여 있죠. 이 축적한 데 빼고 보면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요. 마사, 펄라이트 많이 섞여 있어야지만 배수가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상토만 하면 썩으면 구근은 특히나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요 흙을 아래쪽에 살짝 한번 깔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전에 시켜 놓은 분갈이 전용토. 이 분갈이 전용토가 거목산업사 분갈이 전용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화초 와이프님 우리 우리 단체로 우리 구매할 때 제가 그때 했거든요. 쌍토 하나, 분갈이용 그 전용 화분 한그흙 하나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분갈이 전용 흙에는 보면 펄라이트 보이시죠? 일반 쌍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사랑초나 일반적인 제라늄이나 이런 식물들은 이거 하나만 그냥 써도 되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이런 계피분말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계피분말 먹는 것보다 화분에 쓰는 게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계피분말 한 스푼 정도 뒤적뒤적 같이 섞어서 해주면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니까 같이 섞었으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피 가루를 섞으면 정말 계피 향기가 막 난답니다. 그 밑에 저는 재활용 흙을 잘 버리지 않아요. 그냥 잘안 버리고 그냥 이용하는데 재활용 흙이 특히나 말라서 먼지 나요. 특히나 재활용 흙들이 삽목할 때 좋아요. 삽목할 때 무비상토 많이 쓰잖아요. 삽목 전용 흙도 쓰시고 하는데 이 흙으로 하면 잘 돼요.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이 무비상토를 해놓으면 뿌리 내리면 방금 금방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활용 흙은 아직도 남아있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한동안 조금 자랄 때까지 그냥 키워도 좋다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이 시클라멘 같은 구근 식물에는 정말 배수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빨리 자라고 안 자라고를 떠나서 배수성에 기본을 두고 애들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통 보면 이 시클라멘을 몇 년씩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초로 그냥 꽃이 오래 가죠. 화원에서 사도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구매를 하면 꽃이 참 오래 가요. 예쁜 꽃도 많고 저도 예쁜 꽃들 또 저렴하게 나오는 꽃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또 꽃값도 많이 사졌는데 그래도 이제 화초를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되겠다. 늘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눔도 하고 서로 또 애기지 않게 늘어나잖아요. 자연적으로 꽃과 다육을 키우다 보면 화초 키우다 보면 어디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거고 또 서로 친구들끼리 나눔도 하고 유튜브 친구들 동생들 또 서로 나눠주고 그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늘어나요. 많이 막살 생각하지 마시고 키우는 재미에 정성 들여 키우는 그런 마인드로 꽃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보세요. 얘가 위에 윗부분이 살짝 올라왔다시피 이렇게 그렇죠. 흙은 이렇게 됐고 위에 원 뿌리 있는 쪽이 더 높죠. 그래야지만 배수가 더잘 되겠죠. 어머나 여기 꽃망울이 좀 보세요. 이렇게 좀 배수도 잘 되고 애들이 또 구근들이 특히나 썩지 않게 하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바짝 말릴 때는 바짝 말리고 물이 줄 때는 또 흠뻑 주고. 이렇게 물 관리하면 매년 꽃을 예쁘게 지금 꽃대 올리고 있는 거 보셨죠? 예쁜 꽃볼수 있을 거예요. 시클라면 또한해 보고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쁘게 관리해서 매년 반려식물로서 손색 없는 아이죠. 매년 또 좋은 이쁜 꽃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클라멘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네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꽃님들 항상 봐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